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제작한 콘텐츠에 일본의 열차 신칸센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태극기 위에 신칸센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광복절인 어제 SNS에 공개한 콘텐츠입니다. 태극기를 배경으로 광복절을 맞이해 약탈의 수단에서 근대화의 상징이 된 철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는 글이 적혀 있고 아래쪽엔 무궁화와 함께 열차 이미지가 포함돼 있는데 문제는 이 열차가 다름 아닌 일본의 신칸센이라는 점입니다. 게시물이 퍼지자 온라인에선 KTX와 SRT, 무궁화호까지 열차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일본 열차냐, 광복절과 신칸센은 무슨 조합이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철도공단 측은 댓글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지만 게시글은 광복절을 넘겨 16일 오전 0시가 지난 후에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은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해 불편을 드린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따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누리꾼들은 여전히 광복절 다 지나서 삭제한 이유가 뭘까? 고의로 그런 거 아니냐? 철도공단 직원이 우리 열차, 일본 열차 구별도 못하다니 한심하다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